안녕하세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표창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스터리의 요소가 대단히 강하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 무섭고 쫓기는 듯한 심리 상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가슴을 조여오는 긴장감을 주고요. 영화 속에서 발견한 재미가 영화 이후에도 길게 남는 아주 독특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기프트 같은 경우는 이야기 구조 자체의 탄탄함, 관객 스스로가 이 영화의 주인공과의 감정이입,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 나름의 해석이 가능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타의 스릴러처럼 그냥 영화에 끌려가는 뭐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관객들에게 주인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스릴러. 사이먼에게 있어서 이 영화 속에서의 선물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 그리고 현재 살아나가는 방식, 그런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사이먼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이먼의 부인 로빈에게 있어서는 새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의미의 선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골든 그에게 있어서 이 영화 속의 선물은 영어로 이제 get even with라는 표현이 있죠. 잃었던 걸 되찾다, 과거에 당했던 것을 복수한다. 골든에게 주어진 선물은 바로 그러한 과거의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자기 방식대로 상대방에게 통쾌한 한 방을 먹이는 기회와 상황들, 그것이 선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추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스릴러로 연결되고 묵직한 메시지가 던져지는 특성을 각자 나름의 경험과 생각에 맞추어서 소화하고 음미하고 곱씹어 보시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영화를 보신다면 다른 영화와는 대단히 다른 독특한 영화의 풍미를 맛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2015년 최고의 서스펜스 스릴러. Welcome home, smiley face, Gordo. How do you think he got our address? 기억나지 않은 친구, 반갑지 않은 선물. Don't visit us anymore. 서늘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What does bygones be bygones mean? It's over. 영화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다. You think he's been lying to me? 위플리시 제작진이 선사는 Simon 또 다른 says, 광기. I have no idea who you really are. Simon says, What did you do? The Gift. 11월 5일 대개봉.